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예요. 셋업을 잘 쓰셔야 되고 요 스윙 플레잉 체크하시고 힘을 실어주는 타이밍인데요.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아직도 첫 라운드를 안 나가셨던 분들은 코스에 나가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나가기 전에 또 어떤 연습을 최종적으로 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역시 볼의 셋업과 그리고 내 어드레스 자세가 정확하게 잘 타겟 라인과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현상은 아무래도 백스윙이 어깨가 타겟보다는 좌측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테이크어웨이가 저쪽이 보이죠. 좀 바깥으로 번쩍 들리는 테이크어웨이가 되고 거기다 골반은 오른쪽은 빠져 있으니까 백스윙을 할 때 골반이 빠지면서 이 상태에서 참 그 공 똑바로 치려면은 굉장히 몸을 이리저리 많이 뒤틀어야 될 거예요. 이렇게 클럽을 하나 바닥에 놓고 공 쪽에 놓고 그 클럽에 왼발을 맞춰서 이렇게 쓰면은 공 포지션은 거의 뭐 정확하게 왼발 안쪽에 공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왼발 안쪽에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이 왼쪽에 있는데 상체가 자꾸 이렇게 공을 마주 보고 있으면 어깨 라인이 타겟보다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백스윙도 바깥으로 갈 뿐더러 임팩트 때도 상체가 많이 열려서 맞는 그런 샷이 나오게 되는데요. 그리고 상체는 가슴은 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가슴은 스탠스 중앙을 봐야 되죠. 셋업이 좀 불안하다 하는 골퍼는 헤드를 스탠스 중앙에 놓고 상체를 똑바로 서서 헤드를 가운데 놓고 그리고 헤드와 어깨가 이루는 요 삼각형이 약간 상체를 오른쪽으로 살짝 그 제껴주면서 상체를 약간 틸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공 쪽으로 다가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요 삼각형을 그대로 약간 옆으로 틀은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이상적인 드라이버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상체를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하체를 자연스러운 상향 타격이 공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정확한 셋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공이 정타를 많이 맞고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윙 플레인입니다. 드라이버를 업라이트하게 치면은 공은 좀 이리저리 많이 날리기가 쉽습니다. 그러니까 백스윙도 약간 오버스윙이 되게 되고 지금 공도 약간 업라이트하게 치니까는 훨씬 더 공이 찍혀 맞아요.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보다는 양손의 높이를 거의 어깨 높이로 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드라이버는 항상 플랫하게 다니는 공들이 약간은 좀 드로우 구질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윙 플레인을 좀 낮춰서 치는 것이 이제 드라이버는 굉장히 좋고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스윙 플레인을 조금 플랫하게 다니다 보면은 이 스윙 플레인 자체가 너무 헤드가 손보다 안쪽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. 클럽 헤드를 똑바로 길게 테이크어웨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탑을 낮춰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길게 가서 낮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테이크어웨이 때 클럽 헤드가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푸시 아니면 훅이 많이 나죠. 그래서 그 스윙 플레인을 좀 정확하게 그 맞춰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 타이밍을 좀 잘 찾아야 돼요. 그 타이밍이란 게 이제 결국에는 골프에서 얘기하는 타이밍은 스윙하는 그 순서를 잘 맞춰서 몸을 잘 움직여서 임팩트 때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이제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20cm, 30cm 정도만 스탠스를 벌리고 이 상태에서는 클럽 헤드가 내 몸을 타고 돌아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. 내 몸이 스탠스가 뭐 극단적으로 굉장히 좁게 쓰면은 내가 체중 이동이 많이 할 수가 없어요. 몸이 앞서 나갈 수가 없고 몸은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몸을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탠스를 좁게 쓰고 그리고 클럽 헤드가 몸을 타고 돌아가는 듯한
이런 느낌으로 공을 많이 쳐주시면은 이 몸의 회전과 거의 클럽 헤드 회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. 네,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예요. 셋업을 잘 쓰셔야 되고 요 스윙 플레인 체크하시고 요 타이밍을 찾는 그 스윙을 하면서 제대로 스윙을 하면은 아마 봄철 첫 라운드에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끝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